시즌 전 무실세트 우승까지 거론됐던 흥국생명이 직전 경기 GS 칼텍스에게 일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연승의 팀 한국도로공사와 맞대결을 펼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동근입니다. 오늘 흥국생명과 한국도로공사의 3라운드 맞대결 장소연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쉼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옆에 빠지게 될 것인지 중요한 길목에서 흥국생명이 한국도로공사와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인천 계양체육관에 이재용과 이다용 선수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게 강팀의 조건이라면 연패를 안 하는 건데 네. 오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쌍둥이 자매 이재용 선수, 이다용 선수가 특히 이재용 선수가 그 편도염이 좀 부으면서 좀 열이 난다고 하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체육관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김연경 선수로 중심을 해서 다른 선수들이 그것을 좀 해결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는 한국도로공사 시즌 첫 번째 3연승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에 돌아온 클러치박 박정하 선수의 활약이 좀 돋보이는데 장소연 해설위원이 생각하시 때는 지금 상승세 요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아, 결국은 박정하 선수죠. 그러니까 박정하 선수가 살아나면서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향상이 됐고요. 예. 특히나 이 박정하 선수, 캐시 선수가 동반 상승하면서 가장 좀 안정적으로 변한 것은 20세터입니다. 왜냐하면 공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답답했던 도로공사인데 그것이 예. 숨통이 트이다 보니까 20세터가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요. 여기에 또 전세현 선수가 알토론 같은 그런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컨디션 난조 때문에 빠진 쌍둥이 자매 흥국생명이 상승 3연승의 3연승의 팀 한국도로공사를 맞아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중계방송 이어드리겠습니다. 인천입니다.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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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참 많이 씁니다. 꿈을 위해 애쓰고 건강을 위해 힘쓰고 사랑을 위해 마음쓰는 당신이니까 그런 당신을 알기에 쓸 때마다 힘이 되는 카드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카드의 정석입니다. 쓸만나는 정석, 살맛나는 인생. 카드의 정석, 우리 카드. KT Enterprise 4 Bank Hotel City Hospital Insurance Factory KT 엔터프라이즈가 대한민국 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갑니다. Digital Transformation Partner KT Enterprise. A Roma c'è un francese che mi ferma e poi mi fa. Monsieur, la città di Ercolano è questa qua. Daniele, 늦은 밤은 폰타나 숲을 che io vuoi. Man vedi da Fontana로 유럽의 밤을 사랑하다. 폰타나 센트룸은 몸 깊은 곳에서부터 균형 잡힌 영양을 설계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나도, 소중한 일상도, 시작은 당신의 몸이니까. 몸속의 영양을, 인생의 에너지를. 센트룸. 도드람 2020-2021 V리그 여자부 3라운드 흥국생명과 한국도로공사의 맞대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중간 순위를 살펴드리죠. 연승 행진을 이어나갔던 흥국생명이 처음으로 제동이 걸렸고요. 바로 직전 경기 GS 칼텍스전이었습니다. 현재 올 시즌 10승 1패 여전히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고 한국도로공사는 5위입니다. 4승 7패인데 최근에 4승 가운데 3승을 챙겼습니다. 아, 홈에서 다 챙겼고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또 최근에 기업은행 KGC 인상공사가 지금 승리를 거두면서 이 중위권 싸움이 굉장히 재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국도로공사의 상승세가 무섭고요. 최근에 3연승 리시브와 수비에서 1위, 디그에서는 2위, 수비력은 정말 탄탄합니다. 경기를 앞두고 웰뱅 톱 랭킹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를 앞둔 김연경 선수가 4위고요. 이재용 선수가 정말 높은 순위 5위에 포함이 돼 있는데 오늘 경기에는 결장이 예고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은 오늘 이재용 선수, 이다영 선수는 못 나오고요. 예. 도로공사의 캐시 선수가 6위에 올라와 있고 박정하 선수가 곧 10위 안에 진출을 할 것으로 그렇습니다.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모든 공격 부분에서도 지금 박정하 선수가 탑10 안에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대기록 달성을 눈앞에 뒀던 직전 GS 칼텍스죠. 마지막에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시즌 첫 번째 패배를 또 안게 됐습니다. 패배보다 더 아픈 것이 사실 루시아의 부상뿐만 아니라 이재용과 이대용 선수의 컨디션 난조 아니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루시아 선수가 1세트부터 어깨의 부상으로 맞아요.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이 김연경 선수라든지 이재용 선수 쪽으로 플레이가 많이 쏠렸습니다. 반대로 달라진 분위기 속에서 한국도로공사가 3연승 신바람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직전 현대건설전에서 파이널 세트 접전 끝에 승리를 거뒀고요. 승리에 견인차 역할을 해줬던 박정아 선수가 최근에 살아나면서 3연승 기간 동안에 25점, 31점, 24득점 최고의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연패드패 빠져있었던 한국도로공사 구원을 해줬던 박정아 선수의 활약 오늘 경기를 앞두고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양팀의 3라운드 맞대결을 앞두고 박민희 감독, 김종민 감독을 차례대로 만나봤습니다. 확인해보시죠. 네, 뭐 일단 뭐 에이스인 박정아 선수의 이제 좀 회복이고요. 그리고 약간의 변화를 줘서 뭐 전세환 선수가 들어가서 역할을 또 잘 해줬고 그런 게 조금 맞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분명히 본인의 이제 어느 정도 리듬만 맞추면은 이제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그동안 뭔가 좀 부담감도 좀 많았던 것 같고요. 본인이 이제 거기서 빨리 벗어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해서 빨리 돌아온 것 같습니다. 뭐 긴 시즌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뭐 아무리 강해도 약한 팀한테 뭐 또 물릴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일단은 뭐 그거는 뭐 리그에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희가 얼마나 이제 또 한국을 좀 많이 괴롭히느냐, 어떻게 하면 이제 좀 그런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있는 선수로 버티겠습니다. 근데 뭐 그 네. 외국인 선수의 중요성은 누구도 아는 건데 뭐 현실적으로 뭐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또 있는 선수도 열심히 해야죠. 사실 그 연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사실 상대가 너무 잘하고 또 우리가 또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는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었고요. 또 그 다음 경기를 계속 시즌이 진행되니까 결국은 많이 이길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지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다섯 팀이 항상 괴롭히고 있고요. 도롱사도 워낙 지금 그 흐름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박정아 선수도 살아났고 또 캐시 선수도 점점 좋아지는 상황이고요. 또 일단은 서브로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양 팀의 감독이 동시에 거론했던 그 단어, 괴롭혀주고 싶다고 얘기했던 김종민 감독인데 일단 오늘 경기 게임 포인트를 살펴드리면 김연경 선수가 오늘 고군분투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2라운드의 승리 공식이었던 김연경, 이재영, 김미영 가운데 이재영 선수가 오늘 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영 선수가 팀에 차지하는 비중이 꽤나 크거든요. 예. 그 부분을 또 오늘 김연경 선수가 담당을 해야 되고 또 김연경 선수뿐만 아니라 그 이재영 선수, 이다영 선수의 그 자리를 대신하는 선수들이 오늘 내가 코트 안에 주전이다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임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수치로도 환산을 해보자면 2라운드 맞대결 당시에 이재영 선수가 23득점을 올렸으니까 이 23득점에 대한 부분을 김연경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이 좀 십시일반을 해줘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뭐 이한비 선수, 김미연 선수가 들어갈 텐데 예. 그 부분은 확실하게 본인들이 스스로 또 그 부분을 채워줘야 되고요. 자, 최근 3연승 기간 동안에 돌아온 클러치박 박정아 선수의 활약이 눈부셨습니다. 오히려 켈리와 전세한 선수를 이끄는 모습을 최근 경기에서 보여줬었죠. 도로공사는 디그나 리시브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데 예. 결국은 이 공격력에서 굉장히 좀 밀리면서 경기력이 안 나왔거든요. 그 모든 것이 박정아 선수가 살아나면서 다 지금 해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 오늘 경기장에 나오지 않은 이재영, 이다영 자매에 대한 건강 상태 궁금증이 좀 많으실 텐데 사실 이재영 선수는 열이 좀 올라왔고 코로나 검사까지 받았는데 이다영 선수는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또 밀접 접촉자이기 때문에 예. 조금 체육관에 못 나오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중대한 변수가 생긴 흥국생명과 한국도로공사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흥국생명 김세영, 이한비, 김미연, 이주아, 김다솔, 김연경, 수비 전문 리베로 도수빈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자, 김연경 선수가 6번 자리부터 시작하네요. 예. 그리고 오늘 김다솔, 이한비 선수, 그리고 김미연 선수 이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됩니다. 예, 맞서는 원정팀 한국도로공사입니다. 세터 이곤, 센터 정대영, 레프트 캐시, 라이트 문정원, 센터 배윤아, 레프트 박정아, 수비 전문 리베로 임명옥 선수가 나섭니다. 자, 캐시 선수가 3번 자리부터 시작하고요. 이렇게 되면 김연경 선수가 조금 낮은 쪽 이곤 선수를 두고 경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팀의 3라운드 맞대결 전영아 주심, 성혜연 부심이 경기를 관장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유혜자 경기감독관, 조선행 심판감독관이 함께합니다.
양팀 앞서 두 차례 맞대결에서는 모두 승리를 거뒀던 흥국생명. 하지만 1라운드 맞대결 당시에 파이널 세트 접전이 펼쳐지면서 한국도로공사가 끝까지 흥국생명을 괴롭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2라운드 때도 3대1로 패했지만 전체적으로 도로공사가 흥국생명을 만나면 경기력이 괜찮습니다. 3라운드 맞대결 1세트 시작합니다. 임명욱의 리시브, 이공훈의 백토스, 오른쪽 커버로 함께 살려냈어요. 왼쪽 오픈, 어깨 맞고 떨어집니다. 자, 이한비 선수가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한비 선수가 오늘 스타팅으로 들어가면서 이 첫 번째 공격이 굉장히 이한비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거든요. 그렇군요. 오른쪽 뺨에 지금 맞았어요. 굉장히 빠르게 좀 강하게 왔죠. 예. 짧게 떨어지는 서브, 언더핸드 토스. 목적은 맞받아칩니다. 길게 잡고 때렸습니다. 하지만 범실. 자, 최근에 도로공사가 전세한 선수가 먼저 스타팅을 뛰면서 어찌 보면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4번 자리, 여기에 지금 문정원 선수가 오늘 먼저 스타팅으로 나왔거든요. 김세현의 서브 허공을 가릅니다. 빠른 템포, 백시 공격. 켈시 첫 득점. 완벽하게 잘 올려줬습니다. 네. 켈시 선수가 끝만 세워주고 높이를 잘 올려준다면 켈시 선수의 타점이 굉장히 좋은 그런 장점을 갖고 그렇죠. 있습니다. 첫 번째 공격 시도 대각을 보면서 때렸습니다. 2대1. 서브는 정대영. 김미연이 받칩니다. 김다솔. 공격도 김미연. 2단. 중앙 백어택 박정아. 그러나 멀리 벗어납니다. 자, 지금 힘도 실리질 않았고요. 빛만 그렇죠. 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리듬이 안 맞고 완전한 호흡이 아니었습니다. 자, 도롱사는 지금 초반에 공격의 범실이 두 개가 나왔고요. 네. 보시죠. 문정원 하나, 박정아 하나. 스코어 3대1. 스파이크 서브. 맞춰서 갔어요. 비석공. 김다솔 손끝을 떠났습니다. 퀵 오픈. 켈시 잘라 들어갑니다. 김미연 길게 잡고 때렸지만 공격 범실. 자, 지금 박정아 선수도 김미연 선수도 지금 공격에 범실을 할 때는 연결이 완벽하진 않았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일단 1세트 초반이기 때문에 두 선수 다 조금은 달래주면서 경기를 진행해야 됩니다. 초반에 양팀 공격 범실이 많습니다. 3대2. 켈시 목적타. 김다솔 오른쪽 터너로 손 맞고 벗어납니다. 이주아. 아, 김다솔 세터가 들어가면 굉장히 좀 스피드한 그런 토스웍을 하고요. 예. 지금은 뭐 김다솔 세터가 지금 주전이긴 하지만 지난 경기에서 이 센터의 점유율이 세 명의 선수를 합해도 6%밖에 안 됐거든요. 맞아요. 너무 적었습니다. 네, 보다 좀 쉽게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가운데를 조금 더 살리고 가야 됩니다. 김미연 달리면서 쫍니다. 임명호 왼쪽 코너로 빈 공간. 수비는 실패. 자, 호흡이 맞지 않았을 때, 완벽하지 않을 때 이 박정아 선수가 푸싱 페인트를 놓을 때는 굉장히 좀 힘있게 들어가고요. 자, 지금은 그 빈 공간을 잘 봤습니다. 네. 박정아의 득점까지 한 점 차 4대3. 좋은 서브가 들어갔습니다. 전력 질주. 김연경 대각선 아웃입니다. 네, 조금 밀렸죠. 자, 글쎄요. 계속해서 경기를 좀 봐야 되겠지만 예. 첫 볼이 김연경 선수가 완벽하게 점프는 되지 않았습니다. 자, 최근 경기가 거듭될수록 사실 김연경 선수의 공격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점유율이 많이 올라가는 예. 거죠. 날카로운 서브. 김연경이 수비 갑니다. 스파이크! 네. 터치아웃! 자, 지금은 타점이 잘 잡혀있었죠. 자, 박정아 선수와 이공훈 세터를 지금 블로킹을 지금 스위치를 한 상황이거든요. 예. 자, 이 상황을 잘 보고 김다솔 세터도 좀 운영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자, 왼쪽 코너로 집중해서 한번 때려봤습니다. 김연경의 득점. 낮고 빠른 서브 어렵습니다. 미러나키 득점. 정면 김연경이 버티고 있습니다. 자, 문정원 선수가 오늘 먼저 스타팅으로 된 것은 문정원 선수의 리시브 때문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공훈 세터가 단신이기 때문에 빠르고 길게 준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정면에서 이공훈과 김연경 신장의 차이도 크게 드러났습니다.
왼쪽 대각선. 아, 박정아 선수가 강타와 연타 적절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박정아 선수가 컨디션이 굉장히 좀 안 좋을 때는 예. 스윙이 많이 처지면서 좀 매달리고 때린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5번 커서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좀 타고 때린다는 느낌을 가질 때 이 코스가 나온단 그렇군요. 말이죠. 6대5 여자는 한 점 차. 김미연. 김다솔 짧게 손끝에만 걸렸습니다. 이건 세팅 중앙 백언테 스파이크 득점. 네. 그러니까 확실히 박정아 선수가 살아나면서 켈시 선수가 혼자 감당했던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나눠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훨씬 더 켈시 선수도 어떤 리듬이 좋아지고 있고요. 서브는 배윤합니다. 6대6 동점. 서브 넘기지 못했습니다. 범실. 한국 들어오면서 현재 팀 범실 3개째, 서브 범실은 처음입니다. 맞습니다. 8점의 테크니컬 타임이 아직 되기 전에 지금 범실 3개면 조금 신경 써야 됩니다. 예, 경기를 앞두고 김종민 감독도 현재 3연승 기회가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른쪽 럭 이동하면서 때렸고 흥국생은 찬스볼. 언더헤드 토스 동선이 겹쳤습니다. 들어갔어요. 정중앙에 떨어집니다. 자, 연결도 불안했지만 그 제2동작도 빠르게 취해줘야 됩니다. 1세트 2점차 흥국생명의 리드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 중계방송 이어드리겠습니다. 인천입니다. 수고, 수고, 수고. 당신은 참 많이 씁니다. 꿈을 위해 애쓰고, 건강을 위해 힘쓰고, 사랑을 위해 마음쓰는 당신이니까. 그런 당신을 알기에 쓸 때마다 힘이 되는 카드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카드의 정석입니다. 쓸만나는 정석, 살맛나는 인생. 카드의 정석, 우리 카드. 양팀 오늘 3라운드 맞대결 1세트 초반부터 시속 게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점수는 8대6, 9점차 흥국생명이 현재 앞서 있고요. 지난 경기에 비해서도 스타팅 라인업에 큰 변화를 두고 있는 흥국생명. 오늘 김미연 선수가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이한비 선수가 지금 이득점에 100%. 예. 일단은 초반에는 잘해주고 있습니다. 백태 타고 건너가는 서브. 도로공사 왼쪽. 엎어지면서 리시브. 김연경을 바라봅니다. 스파이크! 아, 지금도 네, 좀 밀렸네요. 아무래도 계속 뛰었던 이다영 세터가 아니기 때문에 김다수 세터가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면 이 선수와의 호흡도 실전에서 또 다르단 말이죠. 자, 지금도 맞자마자 김연경이 먼저 알았습니다. 8대7 한 점차 불안한 리시브. 자, 각도가 거의 없습니다. 짊어지면서 스파이크! 또 나갔습니다. 자, 지금 레프트 쪽으로 연결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완벽하진 않거든요. 예.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기도 하고 좀 짧기도 하고요. 자, 이한비 선수도 뭐 팀 내에서 손꼽히는 파워 스파이커인데요. 지금은 길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이한비 힘을 실어서 때립니다. 직선 정확합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올라갔을 때는 스텝을 밟으면서 잘 들어오고 호흡도 맞고요. 예. 하지만 그 리시브가 안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호흡을 맞출 것인지, 어떻게나 공격수가 세터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 올라오는 타이밍을 보고 그리고 스텝을 밟아줘야 됩니다. 가뜩이나 외국인 선수 루시아도 현재 빠져 있습니다. 네. 9대8 점 토스. 왼쪽 캐시 못을 박습니다. 네. 동점 포인트. 굉장히 뭐 캐시 선수가 지금 잘해주고 있는데 예. 시즌 초반에는 이고은 선수와 캐시 선수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불안한 모습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점차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역시 두 선수의 호흡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9대9 동점. 서브 길게 아웃입니다. 엔드라인을 벗어났습니다. 자, 도로공사 글쎄요. 지금 범실 4개 그리고 예. 보이지 않는 연결의 범실도 있었거든요. 이고은의 서브 범실. 10대9 한 점 차. 다시 김세영의 서브 차. 임명욱. 씻었고. 자, 사각지대 기둥을 넘어서 처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자기 진영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자, 문정원 선수가 아무래도 레프트 쪽에 있을 때 예. 왼손잡이기 때문에 때릴 수 있는 어떤 약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지금은 호흡이 좋았고요. 대각을 잡고 때렸는데
김미연이 넘기지 못했습니다. 스코어 10대 10. 지금도 다소 짧았습니다. 킥오픈 쳐냅니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호흡을 막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예. 그러니까 조금은 좋지 않아도 그것을 공격수가 좀 처리를 적절하게 해줘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김다솔 세터도 오늘 스타팅으로 나왔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안 예서보 스파이크 서브로 갑니다. 사이드 스텝 오른쪽 휘슬이 불렸습니다. 아, 터치네 범실이 나왔네요. 예, 네. 어렵게 지금 달래주면서 이고은이 띄웠는데요. 아, 그렇죠. 지금 그걸 백쪽으로 토스하기는 굉장히 좀 거리가 있었고 많이 예. 붙었거든요. 보시죠. 내려올 때 하단을 건드렸습니다. 와, 비가 전위에 있으면 정원이 쪽으로 공격이 많이 가. 그러면 안에 들어와 있지 말고 빠져 있으라고 니자 니 코스만 딱 잡아줘. 방어 시킨다니까 타이밍만 잘 맞추라고. 다시요, 다시요. 다시! 다시, 다시! 천천히, 천천히. 올려놓고 천천히 해야 된다고. 어? 더! 아! 윤정원 선수가 전위 쪽에 있을 때는 그쪽으로 많이 공략을 하기 때문에 블로킹의 타이밍을 좀 맞춰줘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예. 자, 이전에 이고은 세터가 라이트 쪽으로 좀 무리하게 토스를 할 때는 그럴 때는 배윤아 선수가 빠르게 떠주고 속공을 연결하는 것이 훨씬 더 좀 효율적입니다. 한국도로공사 현재 팀 공격 성공률 42.85%. 이한미 다시 강한 서브 높아요. 밀어넣기 들어갑니다. 이주와의 득점. 자, 지금도 리시브가 길었고 아 글쎄요 지금 도로공사가 이런 거는 수비를 받아줘야 되거든요. 저 완벽하게 상대가 다이렉트를 강하게 하고 때린 건 아니고 넘겨주는 정도였는데 이 정도는 캐시 선수, 임명호 선수가 같이 준비를 좀 해줘야 됩니다. 순간 아쉬운 표정을 지어봤습니다. 이범은 전세현이 들고 윤정원이 빠집니다. 강력한 서브 백토스 캐시 반격 들어갑니다. 코트 안으로. 자,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전세한 선수가 들어가 있고요. 결국은 이 전세한 선수가 들어와서는 리시브를 잘 버텨줘야 됩니다. 리시브만 잘 버텨준다면 도롱사 입장에서는 전세한 선수가 들어가면 공격이 훨씬 더 다양해지죠. 예. 두 선수 사이로 이렇게 떨어졌고요. 캐시 낮고 빠른 서브 김다솔 오른쪽 외발 이동 공격 2단 흥국 진영으로 갑니다. 김다솔의 세팅 중앙에서 떴어요. 김연경 두 발을 붙이고 스파이크 김미연 연타로 박정 살포시 떨어뜨립니다. 자, 이번에도 강약 조절이 됐습니다. 자, 임명호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인터뷰 후에 예. 가장 짜릿했던 순간이 본인이 다이빙했을 때 그때 득점이 났을 때 굉장히 짜릿하다고 했거든요. 예. 아, 수비 굉장히 멋졌습니다. 득점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 캐시가 두 개 들어온 거에는 다 수비 되는 거야. 지금 타임 안 맞았는데 왜 다 나가 있는 거야. 네. 지금 연타 먼저 평범한 볼 먼저 잡는다고 생각하고 다른 건 괜찮은데 지금 레프트 가는 볼이 붕 뜬다니까. 네. 그냥 네 빨리 주려고 하지 말고 네 그냥 타임대로 그냥 쭉쭉 밀어줘서 네. 공격수한테 맡기라고. 정상적이지 않는 공격에 대해서는 수비를 반드시 좀 해줘라는 얘기고요. 예. 그리고 김다솔 세터에게는 공격수에게 맡기고 본인의 어떤 리듬대로 가라는 얘기죠. 아, 오늘 주전 선수들이 대거 빠져있기 때문에 박미 감독 입장에서는 뭐 한두 가지 신경 써야 될 것이 참 고심에 고심을 하고 있는 박미 감독인데 일단 김다솔 선수에게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흔들렸어요. 서브 득점이에요. 서브 득점! 자, 최근에 캐시 선수가 서브 감각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지난 현대건설전에서도 5세트에 서브 득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 지금은 코스가 정말 좋았습니다. 네. 자, 두 명의 그 사이로 절묘하게 들어갔죠. 김미연이 안쪽이에요. 또 들어갔어요. 흐름을 탑니다. 아하. 자, 캐시 선수가 시즌 초반에 화이팅이 굉장히 좀 얌전하지 않았나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예. 최근에 서브 득점을 하면 점프를 껑충껑충 튑니다. 아, 이렇게 캐시가 달라졌습니다. 네. 스코어 14대 13 역전 성공.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리시버. 김미연 중요한 공격. 대각을 잡았어요. 임명호. 왼쪽 코너로 직선 들어갑니다. 연속 득점 도로공사. 자, 임명호 선수가 지금 박정호 선수가 득점 나기 이전에 예. 디그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전에도 임명호 선수의 디그가 몇 개가 나오면서 그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자, 서브에서 캐리.
공격 득점은 박정아. 연타 수비도 됩니다. 헬시 나갔습니다. 자, 박정아 선수는 손에 묻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네요. 그렇죠. 자, 본인은 분명히 바깥으로 쳐내려는 공격을 했었던 거죠. 네. 예, 의도가 분명히 있었던 공격이었는데 타점이 너무 높았네요. 15-14 한 점차 여전히 앞서 있는 팀은 한국도로공사. 김연애 서브 다시 코트 안쪽으로. 켈시 공격하지 못합니다. 김다솔 세팅 왼쪽 코너로 직선. 김연경 동점 포인트. 자, 그 어느 때보다 김연경 선수의 책임감이 굉장히 무겁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김연경 선수가 초반부터 또 집중하고 있는 모습. 서브 위치에는 김미연이 나가 있습니다. 15-15 동점. 묵직한 서브 튀었어요. 짧게 끊어서 내렸습니다. 제자리 점프 스파이크. 어깨 너머로 뛰었습니다. 다이렉트 킬! 김연경의 시원한 한방! 자, 이건 세타가 해야 됩니다. 계속 할까 말까 망설이는 게 여러 번 나와요. 1세트. 자, 김종민 감독이 비디오 판독 요청을 하죠. 예. 자, 이전에 배윤아 선수가 공격을 했을 때 수비 성공 실패에 대한 비디오 판독 요청입니다. 도로공사팀에서 수비 성공 실패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자, 과연 어떤 화면이 담겨 있을지. 바로 이 팬케이크 수비. 네, 이쪽 각도가 더 잘 보입니다. 네. 김연이 지금 두 손을 번쩍 들었어요. 네. 네, 전광판 영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글쎄요. 아, 두 팀의 네. 선수들이 본인들의 어떤 기준에서 다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코트 위에서 네. 하고 있는데 아, 지금 부심이 다치에 앉았어요. 네, 한 번만 예. 더 보자고 얘기했었죠. 네. 신중을 기해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죠. 자, 지면과 가장 가까운 이 카메라 각도입니다. 수비 실패로 판정되었습니다. 실패였습니다. 네. 바닥에 닿았다는 판정입니다. 자, 김미연 선수는 정확하게 맞았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순간 얼음이 됐지만 도로공사의 득점으로 인정이 되면서 16-15 한 점차 첫 번째 테크니컬,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인천입니다. 수고, 수고, 수고. 당신은 참 많이 씁니다. 꿈을 위해 애쓰고 건강을 위해 힘쓰고 사랑을 위해 마음쓰는 당신이니까 그런 당신을 알기에 쓸 때마다 힘이 되는 카드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카드의 정석입니다. 쓸만나는 정석, 살맛나는 인생 카드의 정석, 우리 카드. 짧은 테크니컬 타임아웃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흥국생명 김미연 선수를 포함해서 선수들이 좀 인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그 느낌대로 그 판독을 하는 거죠. 예. 자, 이제서야 좀 수긍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김미연 선수. 네. 판정이 나왔을 그 당시의 표정입니다. 네. 예. 아, 너무나도 깜짝 놀랐고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던 박미희 감독. 경기는 계속 진행됩니다. 김연경 밀어넣기. 중앙 백어택 직선. 언더핸드 토스. 김연 연타. 한국도로공사 찬스볼. 오른쪽.
잡아냅니다. 네트 근처 짧게 A킥. 아 네트를 건드렸어요. 그렇죠. 자, 네. 자 박민희 감독도 비디오 판독 요청을 하는데 아마도 수비 성공 실패에 대한 비디오 판독 요청인 예. 것 같습니다. 자 짧은 시간 동안 자 같은 종류의 비디오 판독을 또 요청했습니다. 흥국생명팀에서 수비 성공 실패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자 이공훈 선수가 레프트 전위에 있을 때 그쪽 예. 상에 페인트를 팬케이크를 했었거든요. 보시죠. 자 과연 이공훈은 팬케이크를 완성했을지. 다른 쪽 각도입니다. 너무 재밌는 것이 네. 수비 실패로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미연 선수도 그렇고 이공훈 선수도 수비 실패가 맞습니다. 근데 예. 두 팀의 선수들이 정말 극명하게 다르네요. 아니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은 수비 성공 실패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지금 지켜보셨어요. 네 그렇죠. 예. 또 완전하게 손바닥 등 위에 완전히 올라가야 그렇습니다. 됩니다. 조금이라도 바닥이 닿으면 안 됩니다. 16대 16 동점. 이주화의 서브. 이공훈 만들어갑니다. 중앙 쪽 열어줬어요. 백어택 김미연 단독 가로막기 시도. 김연경 공중 페인트. 자 들어갔습니다. 득점. 자 지금 흥국생명 선수 중에 지금 박혜진 선수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신희 선수예요. 자 워낙 공중 페인트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 지금 계속해서 넘어져서 수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임명호 이공훈 신석공. 자 빗나갔네요. 네. 그러니까 선수들은 지금 블로커 맞고 나갔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예. 자 지금 전영아 네 지금은 터치 넷을 지금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정아 선수가 공격을 할 때 굉장히 앞으로 몸이 쏠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영아 주심이 지금은 터치 넷을 얘기한 거다 그런 얘기죠. 네 딜레이에 대한 옐로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김종민 감독. 아 네. 네 방금 전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공격 이후에 터치는. 오나 바꿔줘. 안 되는데. 왜 편하게 투수를 못해. 네. 자신 있게 해야지. 네. 자신하다. 들어가면 들어오라고 무조건 사이드 페인트 들어오고 돌로 가고. 가요. 아, 이공훈 세타가 많이 흔들립니다. 예. 네. 거기에 김종민 감독이 굉장히 좀 자극적인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요. 네. 바꿔줄까 하는 얘기를 선수 당사자에게 직접 했는데. 자, 감독이 격려를 할 때도 있지만 또 자극을 주면서 이 선수가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주는 부분도 있죠. 예. 이주환 서브 직선으로 겨냥합니다. 이공훈 2단 패스 페인팅 살리질 못합니다. 타임아웃 이후에 세터 이공훈 선수의 손끝에서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이공훈 선수가 글쎄요 조금 심플하게 생각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올려주려고 하고 예. 그리고 너무 블로킹을 의식해서 빼주려고 하다 보면 그 리듬이 좀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자, 이공훈의 득점 다시 한 점 차. 배은하 선수가 빠져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점 차에서 어떤 서브를 보여주게 될지. 무회전으로 갔고요. 김다솔, 김연경 잡지 않습니다. 흘려 보냈습니다. 김연경의 득점. 자, 굉장히 좀 스피드하게 볼을 연결을 시켜주면서 자, 김연경 선수의 파워가 실렸고요. 예. 자, 김다솔 세터도 가운데 초반에는 가운데를 많이 이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다 보니까 결국은 좀 레프트 쪽으로 지금 플레이 가고 있습니다. 19대 17 두 점 차에서 서브합니다. 이거 세팅 왼쪽 코너로. 블로커를 잘 피해서 때렸습니다. 박정아. 그러니까 박정아 선수나 켈시 선수가 최근에 굉장히 컨디션이 좋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공훈 세타가 너무 많은 생각을 가지고 블로킹을 빼주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리듬만 맞춰서 그 딱 높이만 올려주면 이 선수들이 알아서 처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죠. 박정의 무회전 서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한비 그냥 3단 쫓아갈 수 있는 기회. 왼쪽 캐시 스파이크 네. 득점 쫓아갑니다. 그리고 동점. 그러니까 캐시 선수가 지금 김연경, 김세웅 선수 흥국생명의 가장 높은 블로킹입니다. 그것을 뚫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컨디션이고요. 네. 오랜만에 박정아 켈시 좌우 쌍포를 가동해봤습니다. 서브도 박정아 김다솔 이한미 손만 꼽아서 납니다. 블록아웃. 자, 결국은 이 김다솔 세터를 공격수들이 좀 도와줘야 되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약간 플레이가 후반부로 가면서 좀 단순해지면서 레프트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득점을 좀 내주면 훨씬 더 다시 운영을 하는데 김다솔 세터가 여유가 생길 겁니다. 다시 캐시 페인트 득점 빈자리를 겨냥했습니다. 자, 여유가 많이 생겼네요. 네. 자, 수비수가 빠져있는 상황을 봤고요.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빈 공간을 잘 노렸습니다. 확실히 여러모로 켈시는 시즌 초반과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페인트를 봐서도 여유가 생겼고요. 예. 페인트를 도움으로 해서 강공도 훨씬 더 성공률이 올라가겠죠. 20대 20 동점 물러나면서 리시브 살짝 둔탁하게 올렸고요. 오른쪽 가로막게 득점 차단합니다. 재역전 성공 한국도로공사. 자, 전세현 선수가 글쎄요 문정호 선수를 대신해서 들어갔을 때 꽤 많은 득점은 아니지만 굉장히 잘해준 경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멈칫멈칫하면 안 돼. 네. 멈칫하면 걸릴 수도 있어. 네. 지금 서브 리시브 잘해줘야 돼. 지금 놔두고 가운데 치고. 알겠지? 네. 다 준비해야 돼. 하나 가운데, 하나 가운데. 네. 전체적으로 리시브를 좀 잘해줘라 그런 얘기죠. 예, 오늘 유난히 박미 감독의 코멘트를 좀 들어보면 모두 다 전부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선수의 비중이 큰 선수가 지금 빠졌기 때문에 결국은 전원 선수가 팀워크를 지금 발휘를 해야 됩니다. 예. 자, 수비를 가장 먼저 강조했던 박미 감독. 전세현 선수 귀중한 블로킹 득점. 이제 한 점 차로 도로공사가 앞서갑니다. 이곳에서 뭐 역회전이 걸려 있고요. 김다솔 때립니다. 대각선 아무도 없습니다. 득점. 자, 굉장히 깨끗하게 잘 연결이 됐고요. 네. 그러니까 김미연 선수가 깊은 대각을 때려냈는데 일단 수비수는 위치 선정은 좋았지만 좀 강하게 들어가면서 맞고 튀었습니다. 예. 자, 켈시의 블로킹을 피해서 완전한 대각으로 피해 때렸습니다. 21대 21. 임명호. 켈시 강타 디그 성공. 이한미 스파이크 터치는 범실이에요. 오늘 1세트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도로공사의 어떤 멘트 중에 범실이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한 것 같거든요. 네. 범실이 너무 많습니다. 팔뚝이 닿았어요. 주먹을 불끈쥐어 봤던 박미 감독 반격합니다. 자기 진영 세팅 왼쪽으로 자세가 나빴어요. 이한비 하이볼 스파이크 터치요. 이한비 득점 23대 21. 자, 결국은 그 레프트 쪽으로 연결하는 것은 이한비 선수라든지 김미연 선수가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예. 리드를 할 수 있었고요. 반면에 도로공사는 전세현 선수가 볼이 넘어왔을 때 다이렉트로 바로 때려줬으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지금은 9점 차 리드. 백시로 켈시 깊숙한 네. 위치로 집어넣습니다. 자, 바로 한 점 차로 추격을 합니다. 자, 도로공사가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는데 예. 이게 본인 스스로 그 범실을 하면서 상대에게 분위기를 내줬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세트 막바지 20득점을 넘긴 상황에서 터치는 범실이 아쉬웠습니다. 뚝 떨어지는 서브 어렵게 어렵게 살리질 못했어요. 연속 득점으로 갑니다. 자, 캐시 선수가 있다면 정대영 선수도 지난 경기에서 서브 득점이 있었고요. 예. 서브가 가다가 뚝 떨어지는 그런 흔들림이 많은 서브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23대 23. 김연경 정확하게 머리 밑쪽 중앙시가 차 손끝에 걸립니다. 간신히 2단
센터 이고은의 선택은 발을 구르면서 오른쪽 커브로 손 맞고 떨어집니다. 다시 역전. 스코어 24-23. 한국도로공사의 세트포인트. 자, 서브로서 상대의 리시브 라인을 흔들고요. 그리고 블로킹을 굉장히 좀 잘 촘촘하게 채워주고 있는 도로공사고요. 예. 그리고 20점 이후기 때문에 결국은 에이스 쪽으로 연결하는 게 맞습니다. 중요한 순간 이고은이 켈시를 바라봤습니다. 김미연 중요한 공격 시도 못 맞고 떨어집니다. 1세트 끝나는 블로킹 포인트. 자, 도로공사가 그 20점 이후에 범실은 있었으나 예. 결국은 상대 리시브 라인 흔들고요. 블로킹의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서브 득점 그리고 귀중했던 블로킹 포인트를 묶어서 한국도로공사가 25-23 1세트 승리를 거뒀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 중계방송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인천 계양입니다. 집이 선사하는 모든 가치를 더 많은 이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린 계속해 나아갈 것입니다. 집에 대한 바른 생각. 대방건설. 1등에 안주하지 않을 것. 새로운 도전을 즐길 것. 이것이 바로 넘버원의 자격. 넘버원 디지털 뱅킹 저축은행. 웰컴 저축은행. 할 것도 먹을 것도 없고 도드람! 도드라지는 이 맛! 돼지고기는 역시 도드람이지! 집이 선사하는 모든 가치를 더 많은 이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린 계속해 나아갈 것입니다. 집에 대한 바른 생각 대방건설. 지난 1세트 흥국생명의 공격 성공률은 40.62%, 한국도로공사는 51.61%를 넘겼습니다. 자, 외국인 선수 켈시가 1세트에만 개인 10득점, 두 자릿수 점수를 돌파했고요. 흥국생명에서는 김연경 선수와 이한비 선수가 각각 5득점, 팀내 최다 득점 선수가 됐습니다. 자, 도로공사에는 분명히 범실은 많았으나 예. 그러니까 20점 이후에 공격력이 캐시 선수가 벌써 10득점에 57% 굉장히 좋았죠. 여기에 또 박정원 선수도 같이 5득점에 55% 예. 공격 성공률에서 앞섰던 도로공사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프닝 때부터 장수현 해설위원이 최근 한국도로공사의 3연승 요인으로 꼽아주셨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좀 예. 답답했던 공격력이었는데 그것을 박정원 선수가 살아나면서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해결이 됐고요. 자, 반면에 지금 흥국생명 같은 경우에는 예. 아무래도 주전 선수가 빠져 있으면서 김다솔 세타가 지금 코트 안에 야전 사령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플레이 자체가 레프트 쪽으로 많이 쏠려 있고요. 자, 그것을 지금 김연경 선수라든지 이한비 선수, 김미연 선수가 김다솔 세타를 도와줘야 됩니다. 예, 1세트 내내 타임아웃 당시 박미희 감독은 전부 다 모두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선수들에게 십시일반을 당부했습니다. 김연경 선수의 공격 부담이 좀 커진 경기가 되겠고 지난 1세트 5득점 44%의 공격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건 선수가 지난 1세트에 좀 흔들리는 부분이 분명히 나오긴 했습니다만 20득점 이후에서는 켈리 선수에게 정확하게 띄워주면서 승리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특히나 뭐 지금 리시브 쪽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효율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예. 그러니까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1세트의 리시브 효율이 22.7%. 하지만 이전에는 그 쿵 공격을 누군가가 다 해결을 해줬거든요. 예. 자, 2세트에도 전세현 선수가 스타팅 라인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2세트의 흥국생명 세터도 김다솔. 김연경 선수는 6번 포지션에 배치돼 있습니다. 2세트 바로 시작합니다. 짧게 손끝에만 걸렸고요. 싱글핸드 토스로 타이밍 맞지 않았습니다. 자, 높이가 조금 더 올라갔었어야 되죠. 네. 그리고 배우나 선수도 조금 더 빨리 떠줬어야 되고요. 자, 순식간에 첫 번째 터치가 흔들리면서 배우나 이고은 선수 눈치 게임을 좀 해봤는데 네. 흔들렸습니다. 스코어 1-0. 스파이크 서브. 켈시 대각선. 점토스 중앙에서 낮았습니다. 다이빙 디그 2단 한 번에 넘어갑니다. 김미연 쳐냈습니다. 자, 지금 맞지 않고 나갔군요. 네네.
자, 도로공사가 이 임명호 선수가 보이지 않게 굉장히 지금 부지런하게 뒤를 담당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공격의 범실도 임명호 선수가 이전에 페인트 수비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뚝 떨어지는 서브, 김연경의 2단. 이한비 백어택, 아, 백태 맞고 사이드라인을 벗어납니다. 자, 흥국생명이 이전에는 리시브가 흔들렸을 때 그러니까 큰 공격을 담당하는 김연경 선수라든지 이재영 선수가 확실하게 그 루트가 있었고요. 예. 또한 여기에 루시아 선수도 있었는데 오늘은 그 선수가 빠짐으로 인해서 리시브가 안 된다면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1세트에만 10득점을 기록했던 켄시의 서브. 서브 날카롭습니다. 3단. 왼쪽. 박정아 푸쉬러. 밀어넣기 자기 진영. 아, 각도가 없어요. 뒤로 넘어갑니다. 한국도로공사의 득점. 자, 양 팀 다 첫 번째 받는 볼이 굉장히 지금 급하거든요. 예. 자, 서로 고맙다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굉장히 급하면서 공격사에게 연결하는 것이 불안했거든요. 자, 그것을 잘 처리해줬기 때문에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네. 어렵게 득점을 했습니다. 스코어 3-1. 대각선 서브 세팅. 오른쪽 이동 공격. 몸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왼쪽. 아, 살리지 못했어요. 연속 득점으로 갑니다. 한국도로공사. 아, 김다선 세터가 굉장히 좀 많이 흔들리네요. 예. 네. 자, 지금도 공격수가 들어가는데 볼이 낮고 바깥으로 빠졌거든요. 예. 서브는 범실입니다. 자, 이 흐름을 이어나가지 못합니다. 한국도로공사. 자, 가뜩이나 지금 한국생명이 흔들리고 있는 시점에서 켈시 선수가 서브 범실을 했습니다. 박현주의 서브. 스코어 4-2. 아, 회전이 많이 걸려있어요. 서브 득점으로! 스코어 4-3 만점차! 흥국생명도 리시브가 많이 흔들리고 있지만 네. 또 도롱사가 반면에 박정화 선수라든지 전세현 선수 충분히 이 선수를 좀 흔들 필요가 있거든요. 박정화의 리시브가 흔들렸습니다. 지금도 짧은 리시브. 배우나 스파이크 세팅. 오른쪽 이동 공격. 백태 맞고 안쪽에 떨어집니다. 아, 순간 가슴을 철렁했던 이주아 선수인데 득점에는 또 기뻐합니다. 네. 네, 완전히 반대쪽으로 겨냥을 했습니다. 4-4 동점. 선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여러 개 말려 들어오잖아. 왼발으로 감싸고 있으라고. 네. 이쪽에 나오는 선수보다 이쪽에 나오는 선수가 네가 공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박현주 선수가 서브를 강하게 구사하면서 지금 동점을 만들어낸 상황이고요. 예. 그러니까 박정화 선수가 박현주 선수가 때릴 때는 박현주 선수를 정면으로 봐야 됩니다. 굉장히 좀 대각적으로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김정민 감독이 얘기한 것처럼 왼발을 좀 감싸줘야 되겠죠. 4-4 동점에서 다시 박현주 서브합니다. 아, 완전히 밀려나갔습니다. 타임아웃 이후에 서브는 범실. 자, 굉장히 좀 강한 서브로서 상대의 리시브 라인을 흔들었는데 예. 그 좋은 리듬을 계속 좀 이어갈 필요가 있겠죠. 자, 안예림 선수까지 투입이 되는군요. 자, 그러면서 블로킹이 좀 높이를 올리고요. 예. 센터 이고은이 빠졌습니다. 우회전으로 갑니다. 머리 위쪽 김연경 날아올렸습니다. 자, 켈시의 손 맞고 득점이 됐습니다. 지금 안예림 선수를 교체를 주면서 블로킹을 높여봤는데 네. 또 지금은 조금 낮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을 김연경 선수가 빠르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반대 모션을 때려냈기 때문에 득점이 올라갔습니다. 예. 높은 벽을 스피드의 힘으로 빼냈습니다. 5-5 동점. 아, 네트에 걸렸어요. 이주와 서브 범실. 자, 지금은 흥국생명의 물론 강한 서브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만 예. 그러니까 지금 리듬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 리듬을 본인 스스로 범실하면서 흐름을 끊는 것보다는 좀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스코어 6-5.
짧아요. 언더핸드 토스. 김연경이 오픈. 켈시가 버팁니다. 박종 하이볼 연타. 또 갔어요. 스파이크. 바닥을 때립니다. 자, 최대한 높은 타점을 잡아냈던 김연경 선수입니다. 이전에는 힘 조절을 하면서 때렸던 김연경 선수인데 지금은 100% 파워를 발휘했습니다. 그렇죠. 안전하게 블로킹과 블로킹 그 사이를 보고 타점을 잘 잡았습니다. 6대6 동점. 서브 잘 떨어졌고요. 박정아 반격합니다. 다시 김연경 공주 페인트. 몸을 날리는 수비. 제자리 점프 영타. 3세 번의 공격 기회. 이것도 살렸습니다. 자, 확실히 이게 볼이 좀 붙는다 하면 김연경 선수가 본인의 그 타점을 잘 살리면서 때려내네요. 네. 아, 해결사가 필요한 시점에서 왼쪽에서 또 김연경 선수가 등장을 하는군요. 자, 마지막 스텝을 크게 가져가면서 도움 닫기를 최대한 높이 올렸고요. 네. 7대6. 이거 오랜만에 중앙 백어택. 켈시가 등장합니다. 자, 안예림 선수가 들어갔을 때는 계속 레프트 쪽으로 연결을 하다가 지금 이곤 세타가 들어가면서 켈시 선수를 바라봤고요. 예. 자, 공격의 변화가 루트가의 변화가 생겼죠. 시도 자체가 오랜만이었어요. 네, 이곤 선수. 7대7. 짧게 떨어지는 서브. 앞쪽에서 잘랐고요. 방향을 틀어서 오른쪽 문제없습니다. 김연경의 득점. 자, 자리를 가리지 않고 깔끔한 득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세트의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인천 계양체육관입니다. 수고, 수고, 수고. 당신은 참 많이 씁니다. 꿈을 위해 애쓰고, 건강을 위해 힘쓰고, 사랑을 위해 마음쓰는 당신이니까. 그런 당신을 알기에 쓸 때마다 힘이 되는 카드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카드의 정석입니다. 쓸만나는 정석, 살맛나는 인생. 카드의 정석, 우리 카드. 자, 오늘 한국도로공사의 공격 성공률이 41.86%. 흥국생명도 많이 회복을 했네요. 4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세트 초반에 들어가면서 김연경 선수 쪽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연결을 하고요. 예. 그것을 또 김연경 선수가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세트 초반부터 공격점을 그리고 힘을 내고 있는 김연경. 서브합니다. 이고 켈시의 랩트 공격. 중앙쪽 길게 푸쉬를 해줬고요. 정대영 또 갈 수 있습니다. 공격 전환. 켈시 스파이크. 다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한국도로공사 석곡으로 마무리됩니다. 자, 지금 흥국생명의 수비도 굉장히 좋았는데, 예. 자, 이공훈 선수가 그 디그가 된 이후에 그 랠리 속에 지금 속공을 썼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네요. 예. 자, 그것도 굉장히 호흡이 잘 맞았고요. 오늘 이곤 세터와 많은 공격수들의 소통을 장소연 해설위원이 강조해 주셨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코트에서 계속 얘기가 나눠져야 네. 됩니다. 자, 어렵게 올려줍니다. 강타! 가로막기! 전세현! 자, 지금 뭐 이전에도 정대영 선수가 공격을 할 때 그러니까 상대의 센터 블로킹이 견제를 하지 않았거든요. 예. 지금 또한 정대영 선수도 가운데를 견제하지 않고요. 바로 또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블로킹이 굉장히 타이밍이 좋죠. 김연경이 직접 뛰었습니다. 백악선. 안정적인 디그. 중앙에서 백어택 터치아웃. 자, 지금처럼 올려야 되는 루트가 많이 생겼습니다. 네. 뭐 가운데도 지금 득점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켈시 선수, 박정아 선수도 괜찮고요. 그만큼 다양한 선택을 내리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지 마. 미리 정하지 마. 지금 어디로 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네네. 서브리시면 정확히 해놔야 돼. 나한테 좋은 볼이 온다고. 네. 정해놨게. 하나, 네! 줘! 언니한테 언니가 서브리시브 안 하면 준비돼 있을 때, 타임 맞을 때 그냥 줘. 언니가 주고. 네. 괜찮아. 어, 다 줘. 뭐야! 네! 자, 김세영 선수에게 너무 블로킹을 할 때 미리 정해서 이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세터가 센터의 움직임을 보고 연결을 합니다. 그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정확한 선택을 요구했고요. 박미희 감독.
오늘 김세영 선수는 아직 득점이 없습니다. 스코어 10대 8. 이고은의 서브. 아, 흘려보냈어요. 아웃입니다. 두 팀 다 지금 한 번 뭐 테크니컬 타임이라든지 작전 타임이 있을 때 그 다음 서브를 부산 선수들이 지금 범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높은 확률로 이런 범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10대 9 한 점 차. 공격을 준비합니다. 전세현 길게 흔들리는 수비. 김세용 선수가 이걸 받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죠. 지금은 김세용 선수가 그 한자리 수비를 하는데 사실은 이건 좀 받아줘야 되거든요. 보시죠. 네. 아, 김세용도 베테랑 중에 베테랑인데. 자, 발이 한 발 더 왼쪽으로 갔었어야죠. 이 수비를 놓쳤습니다. 11대 9. 정대영 서브. 살짝 깊습니다. 이동 공격 막힐 뻔했고 방향을 틀어서 왼쪽으로 스파이크 대각선 들어냅니다. 김미연. 굉장히 과감했네요. 자, 지금 켄시 선수가 앞에 있는데 그 김미연 선수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원하게 들어갔고요. 예. 아, 켄시와 배윤아를 피해서 대각 공격 득점. 서브 이한비. 빠른 템포로 갑니다. 배윤아 끌어서 갔습니다. 자, 지금도 아주 조금은 글쎄 좀 세워졌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득점은 났고요. 예. 그러니까 리시브가 되다 보니까 이고은 센터가 지금 센터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아. 지금도 이렇게 딱 보시면 플레이가 전체적으로 다양합니다. 자, 지금 배윤아 선수의 공격도 불러들이는 공격이 됐습니다. 네. 다시 이동 공격 플라잉 디그. 전세현 밀어넣기. 띄우고 때립니다. 뒤쪽 캐시 받치질 못했습니다. 자, 지금은 이공 세타가 글쎄 건드리지 않았으면 수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요. 자, 어찌됐든 완벽하진 않지만 김미연 선수가 그것을 잘 처리를 해줬습니다. 연타가 득점으로 이어지자 김미연과 네. 박미희 감독이 더 좋아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박정아 선수가 완전하게 자리를 잡았거든요. 자, 박미희 감독이 그 토스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12대 11. 박정아 쪽. 중앙 백어택. 자, 꺾어서 때려봤고요. 중앙에서 스파이크 득점. 자, 임명 선수 오늘 많이 보이네요. 지금 김연경 선수도 완벽하게 빠지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좀 강하게 때렸는데 그 위치를 잘 잡아줬습니다. 아, 이런 노력과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직전 경기 현대건설전 승리 이후에 수훈 선수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뒤에서 많이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예. 13대 11. 날카로운 서브. 김연경. 배윤아. 다시 캐시. 다이렉트. 완벽한 마무리. 자, 지금 이고은 세터가 레프트 쪽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비가 된 이후에 배윤아 선수가 적극적으로 토스를 나서줘야 되는데 토스를 잘 올려줬고요. 아, 순간 배구 천재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후위 공격을 연결했습니다. 예. 14대 11 석점차. 전세안의 서브. 살짝 흔들렸고요. 오른쪽 이동 공격. 하지만 힘이 실리지 못합니다. 약속된 플레이. 오른쪽 푸시. 팬케이크 수비. 다시 뛰어줍니다. 김연경. 블로킹 바운드. 스파이크. 아, 지금도 살리지 못했어요. 연속 득점 도로공사. 넉점차. 자, 디그 이후에 반격이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는 도로공사입니다. 예. 자, 수비도 원하는 대로 올라오고요. 장소연 의원 설명해 주신 대로 랠리가 길어지면 한국도로공사의 득점 확률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공격의 다양함이 많고요. 예. 15대 11. 다시 이동 공격. 어깨 넘어. 언더핸드 토스. 박정아 하이볼. 채공 시간 길었습니다.
다시 이동 공격 기어코 뽑아냅니다 이주아. 자 지금은 완벽하게 맞았네요. 예. 그러니까 김다솔 세터가 방서리지 말고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해줘야 되고요. 지금 외발 이동 공격을 보낼 때는 이미 머리랑 허리가 너무 라이트 쪽으로 제껴졌어요. 그렇게 되면 본인이 끝을 세울 때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전이의 높이가 강화됩니다. 김채연 선수가 들어가 있고요. 몸통을 돌리면서 리시브했습니다. 박정은 레프트 공격. 자, 공격대 김연경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이런 스파이크! 블로커! 네. 쫓아가는 득점. 굉장히 기분 좋은 득점이에요. 예. 수비가 된 이후에 김미연 선수도 어려운 쪽에서 연결을 했고요. 이것을 득점을 내줬기 때문에 팀 분위기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득점이었습니다. 스코어 15대 13. 이주와의 서브 마중 나가서 받습니다. 시속공. 김연경 공중 페인트. 정주강을 방어했고 공격 전환 터치. 박정아. 아, 순간적으로 2단 연결 임명호 선수가 굉장히 잘 시켰습니다. 박정아의 득점. 2세트 현재 점수 16대 13. 석점 차로 한국도로공사가 앞서 있습니다. 인천입니다. 수고 수고 쓰고 당신은 참 많이 씁니다. 꿈을 위해 애쓰고 건강을 위해 힘쓰고 사랑을 위해 마음 쓰는 당신이니까 그런 당신을 알기에 쓸 때마다 힘이 되는 카드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카드의 정석입니다. 쓸만나는 정석, 살맛나는 인생 카드의 정석, 우리 카드 네, 2세트 분위기도 한국도로공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누적 공격 분포 살펴드리면 한국생명은 오늘 왼쪽에 비중이 60%가 높네요. 그러니까 지표만 딱 봐도 플레이가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 보여지네요. 예. 그러니까 한국생명이 지금 왼쪽에 60%가 너무 많이 몰려있고요. 반면에 도로공사는 오늘 제가 멘트 중에 다양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딱 그대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이 45% 높은 비중이긴 합니다만 중앙 쪽도 20%가 넘고요. 이고은 세터가 오늘 다양한 공격 패턴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우수민의 서브 준비. 길게 아웃입니다. 자, 1세트에도 교체 멤버로 출장했던 우수민 선수인데 지금은 2세트에 나와서 또 서브 범실을 했습니다. 자, 범실 이후에 바로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자, 흥국생명은 임명호 선수를 좀 피해서 서브를 좀 구사해줘야 됩니다. 길게 흥국생명에서도 서브 범실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두 명의 선수, 전세현 선수, 임명호 선수가 두 명이서 지금 리시브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너무 서브를 임명호 선수 쪽으로 많이 때렸거든요. 이전에 이주아 선수도 그랬고요. 자, 이 선수는 분명히 좀 피해줘야 됩니다. 17대 14. 박정아 서브. 셋업. 오른쪽 날아올랐습니다. 석공 끌어내립니다. 2단 켈시 강타 타점 잡아 때립니다. 아 최고의 타점이었고요. 그리고 이고은 선수가 연결을 할 때 다이빙으로 연결을 했는데 영화에서 나오는 매트릭스 같았습니다. 서커스 동작을 보여주면서 네. 공격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골 안 차라리 고기 먹는 게 낫지 않나요? 네네. 그래서 지금 서브 리시브를 정확히 해주고 카바 들어가고 자기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 네. 네. 언니 좋아요. 성공. 네. 자 박민희 감독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는 하나 하나 차분히 좀 하자 그런 얘기죠. 예. 역시 기본을 강조했고요. 오늘 이다영 선수가 경기장 자체에 지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김다솔 선수가 시작과 끝을 담당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18대 14. 2세트에도 공격점을 쏠려있는 김연경의 모습이고요. 박정아 서버. 켈시의 옆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이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흐름이 끊겼을 때 네. 그때 범실이 계속 나오네요. 자, 박정아도 서브 범실. 하지만 석점 차로 도로공사가 앞서 있습니다. 김연경 서브. 길게 밀려서 나갔습니다. 지금도 범실이에요. 이 서브 네. 범실 김연경 선수도 피해갈 수가 없었네요.
표정도 살짝 어두워져 있습니다. 19대 15. 자, 분위기부터 조금 끌어올려야 됩니다. 예. 자, 이 고운의 서브는 어떨까요? 이번에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중앙 백어택. 켈시 오른쪽 코너로 그냥 넘겼습니다. 다시 한국 도로 공사. 김다솔 중앙 백어택. 아, 우왕좌왕했어요. 이번엔 어디로 선택합니다. 퀵 오픈. 켈시 오픈 스파이크. 랠리를 끝냅니다. 자, 지금 김다솔 세터가 연결한 이후에 박미희 감독이 본인의 머리를 이렇게 만졌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비가 된 이후에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까 공격수가 힘을 쓸 수 있는 그 공격이 잘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지금 100% 스파이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흥국생명 왼쪽. 자, 지금처럼 이렇게 예. 때릴 수 있는 그런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쉽지는 않겠지만 본인 선수로 어떤 자신감을 좀 이끌어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흥국생명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계속 게임을 뛰었던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굉장히 좀 자신감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본인들 스스로 또 이 컨디션을 좀 끌어올리고요. 분위기도 좀 업시켜야 됩니다. 넉점 차에서 흥국생명 서브포인트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져 있을 필요도 없고요. 자, 김채연의 서브 득점 추격의 신호탄을 쏘아올립니다. 자, 교체와 동시에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다솔이 앞에 앞으로 가는 신은 빠르잖아. 그리고 자, 몸 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는데 다솔이는 공부를 안 한다고. 네. 그게 잘 쏘. 네. 어쨌든 다네. 자, 정대용 선수에게 김다솔 세터가 몸이 앞으로 쏠려 있다면 백쪽으로 연결이 안 되니까 빠르게 리딩을 좀 하라는 얘기죠. 예. 이들과도 자세한 이야기를 또 나눴고요. 다시 김채연에서 임명호 켈시 거의 수직 점프를 냈습니다. 네. 호흡이 굉장히 좋네요. 예. 지금도 임명호 선수가 이전에는 범실을 했지만 굉장히 좀 깔끔하게 연결을 해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곤 세터도 많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굉장히 좋은 연결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표정만 봐도 지금은 알겠어요. 네. 임명호 선수가 벤치에 앉아서 이호희 코치와 대화를 또 나누고 있습니다. 자, 벤치에 나와서도 굉장히 좀 바쁘고요. 많은 얘기를 주고 받습니다. 네. 네. 이호희 코치의 표정을 보니까 좀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문정원의 서브. 중앙쪽 시간차. 지금 페인트로 득점을 올렸습니다. 네. 자, 지금도 끝나고 난 이후에 서로 얘기를 많이 주고받고 있거든요. 네. 분명히 좀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완벽하게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맞아요. 두 명의 콤비 플레이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서브를 넣었던 문정원이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21대 18. 이고 백토스. 아, 붙였어요. 켈시 붙여놓고 때립니다. 그러나 터치아웃. 자, 이런 것들이 그때 좀 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좀 볼이 붙었고 지금은 김다은 선수가 수비를 해줘야 되는 볼인데 네. 완전하게 수비가 안 되고 있고요. 아, 팔을 돌리면서 지금 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켈시 오늘 경기 16득점째 아웃입니다. 네. 아, 김미연 선수가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습니다만. 자, 아주 글쎄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자, 상대도 계속 서브 범실을 해주고 있고 흥국생명 쪽에서 좀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코트 안에서 좀 신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연의 서브. 스파이크 서브는 코트 안으로 떨어집니다. 자, 분명히 경기를 하다 보면 기회는 오거든요. 예. 다시 흥국생명에게 추격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미연 선수 같은 경우도 서브가 굉장히 좀 강한 선수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살려야 됩니다. 자, 22대 20. 자,
회전을 겁니다. 이번엔 약하게. 중앙 백 어택. 자, 스스로 어택 커버를 했고요. 밀어넣기 시도. 제자리 점프로 직선으로 뽑아냅니다. 어려운 공격 득점. 아, 그렇죠. 지금 완전하게 빠지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점프를 하면서 그 반대 모션으로 때려냈고요. 네. 자, 지금 또 그 1라운드 5순위 박혜진 선수가 들어가 있는데 예. 아, 연결 하나하나도 굉장히 많이 떨릴 겁니다. 2002년생 생명여고를 거쳐서 177cm 들어갑니다. 구석구석을 켜내갑니다. 야, 지금 김미연 선수의 그 서브로 굉장히 지금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오고 있네요. 기가 막힌 코스에 떨어졌습니다. 22-22 동점. 자, 본인의 장점을 지금 최대한 끌어내고 있습니다. 완전한 구석. 회전을 건 서브. 반격 준비. 박정아. 플라잉 리그. 역전의 기회 한국생명. 김현경 하이버. 손만 꼽아서랍니다. 역전 성공. 결국은 이 강한 서브로서 상대를 지금 리시브를 흔들었고요. 점수를 가져왔고 네. 디그가 되니 이 반격 과정에서 김연경 선수가 지금 득점을 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순간 순식간에 지금 뒤집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역전 성공. 23-22. 자, 이번에도 흔들렸어요. 어깨 너머로 띄웁니다. 한국도로공사 공격할 수 없습니다. 왼쪽! 자, 손 맞고 뒤를 잘 봤습니다. 흔들립니다. 1-1 맞대결 떨어집니다! 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아쉬운 거죠. 네. 볼을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연결을 해줘야 돼요. 지금 공격수는 공격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뒤쪽에 있는 선수들이 연결을 해줘야 되죠. 아, 분명히 기회가 찾아왔던 한국생명인데 그렇죠. 이건 박상민 선수가 분명히 연결해줘야 됩니다. 김연경 선수가 때려야 되거든요. 예. 땅을 여러 차례 때리면서 후회해봤습니다. 박혜진 선수가 이렇게 빠졌고요. 다시 김다솔 선수가 입장했습니다. 서브 범실. 아, 순간 본인이 더 당황했습니다. 정세현. 자, 서브 범실이 많다 보니까 예. 선수들이 서브를 구사하러 갈 때 굉장히 그 좀 압박감을 그러니까 불안하는 느낌이 있네요. 예. 24-23 한국생명의 세트포인트. 자, 중요한 순간 이주아의 서브. 정중앙쪽으로 이건 달래줍니다. 왼쪽 킥오퍼 깔끔하게 해결합니다. 네. 자, 때리는 스윙이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예. 스피드 있게 볼이 들어갔습니다. 자, 결국은 또 에이스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그렇죠. 24-24. 한국생명의 전위 쪽에는 김채현 선수, 김연경 선수가 있고요. 배윤아의 서브, 무회전으로 갑니다. 시간차 김연경, 터치아웃! 다시 3포인트! 자, 김연경 선수가 굉장히 후반부에 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네. 아, 큼지막한 스텝을 밟으면서 그쵸. 중앙 쪽. 지금도 달려 들어오는데 좀 바깥으로 좀 나왔거든요. 네. 그 몸을 회전하면서 득점을 해줬습니다. 자꾸 빠른 서브, 그러나 막힙니다. 서브 범실. 아, 야. 글쎄요. 이 말을 글적이고 있습니다. 박민희 감독. 아, 너무 중요한 순간인데 김다수 세타가 서브를 강하게 구사를 하지 않는다면 안정적으로 넣어줘야 되거든요. 자, 흔들리는 리시브. 김연경 쪽으로 하이버 스파이크! 오른쪽 꼭지점으로 떨어집니다. 아, 굉장히 어려운 볼을 지금 처리를 해줬네요. 예. 자, 각도도 안 나오는 상황인데 그것을 직선 코스로 때려냈고요. 아, 이건 대단한 각도입니다. 예. 네. 자, 스스로의 힘으로 득점을 가져갔습니다. 김연경 뚝 떨어지는 서브 빠른 템포로 켈시의 반격! 맞불을 놓습니다. 자, 켈시 선수도 오늘 그 타점이 떨어지지가 않고 계속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아, 타점이 요즘 어마어마하네요. 아. 네. 이제 이고은의 서브 차례. 김미연 흔들리는 리시브 끊어서 때렸고요. 올라갑니다. 왼쪽 블러킹 바운드 잡을 수 없습니다. 역전. 자. 스코어 27-26.
아, 전세현 선수가 아.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많은 득점은 하지 않는데 중요할 때 뭐 반드시 내줘야 되는데 본인이 책임을 잘 지는 선수입니다. 네. 이를 악물고 스파이크를 냈습니다. 이제 한국도로공사의 새 포인트. 중앙 백어택 김스커비치로 벗어납니다. 공격 범실. 아, 듀스 접전 끝에 2세트의 승부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아, 김미연 선수의 그 서브 타임 때 굉장히 흐름을 잘 잡았던 흥국생명인데 아, 서브 범실, 공격 범실 예.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1세트도 그리고 2세트도 두 점 차에서 승부가 엇갈렸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 중계방송 이어드리겠습니다. 인천 계양입니다. 인생엔 세 가지 마음이 있지. 주식, 중식, 그리고 밥쇼 오뚜기 컵밥 20% 증량. 아, 이거 완전 대박인데? 오뚜기 컵밥. 집이 선사하는 모든 가치를 더 많은 이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린 계속해 나아갈 것입니다. 집에 대한 바른 생각 대방건설. 센트룸은 몸 깊은 곳에서부터 균형 잡힌 영양을 설계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나도, 소중한 일상도, 시작은 당신의 몸이니까. 몸속의 영양을, 인생의 에너지를. 센트룸. 쓰고, 쓰고, 쓰고. 당신은 참 많이 씁니다. 꿈을 위해 애쓰고, 건강을 위해 힘쓰고, 사랑을 위해 마음 쓰는 당신이니까. 그런 당신을 알기에 쓸 때마다 힘이 되는 카드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카드의 정석입니다. 쓸만나는 정석, 살맛나는 인생. 카드의 정석, 우리 카드. 정확하게 판단할 것. 어떤 상황에도 최고를 만들어낼 것. 이것이 바로 넘버원의 자격. 넘버원 디지털 뱅킹 저축은행. 웰컴 저축은행. 집이 선사하는 모든 가치를 더 많은 이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린 계속해 나아갈 것입니다. 집에 대한 바른 생각 대방건설. 보드람 2020-2021 V리그 오늘 여자부 3라운드 흥국생명과 한국도로공사의 맞대결 장소연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전 3인방이 빠진 흥국생명 모두를 강조했던 박미 감독인데 1, 2세트 모두 내주고 말았습니다. 자, 2세트에 굉장히 그 김미연 선수로서 서브 득점을 챙기면서 굉장히 분위기를 잘 잡았거든요. 예. 자, 그렇지만 그 김다서 선수의 그 서브 범실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이후에 김연경 선수의 중앙 백어택 범실까지 28-26 한국도로공사가 2세트 승리를 거뒀고요. 공격에서는 2득점 차이 블로킹 2-0. 아, 서브에서는 흥국생명이 4-0으로 크게 앞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박현주 선수의 서브 득점도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양 팀 다 뭐 9개, 7개 범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승기를 좀 잡을 수 있는 그 분위기는 흥국생명이 굉장히 많이 가져왔었거든요. 6연패 빠져있는 동안 김종민 감독이 간절히 바랬던 부분 박정아, 켈시, 좌우 쌍포와 이곤 세터의 이 호흡이었는데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곤 선수와 켈시 선수의 호흡은 굉장히 좋고요. 예. 특히나 뭐 리시브도 안정되고 그러니까 박정아 선수가 살아나면서 켈시 선수도 다시 컨디션이 좋아지고 호흡도 잘 맞아 떨어지고 있고요. 지난 1세트보다 2세트의 공격 점유율이 훨씬 더 올라간 김연경 선수입니다. 무려 50%까지 육박을 했네요. 그러니까 중반부, 그 후반부에 김연경 선수의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디그 이후에 김연경 선수가 굉장히 많은 득점을 좀 가담을 해줬거든요. 그렇죠. 자, 하지만 그거 세트를 내주면서 좀 빛이 발했고요. 예. 오늘 개인 14득점의 공격 성공률 41.9%. 자, 빠진 이재영 선수의 빈자리까지 메워줘야 하는 오늘의 김연경입니다.
자,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뭐 임명호 선수가 수비를 뒤쪽에서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는데 예. 최근에 이 전세현 선수가 들어가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원래 한국도로공사를 네. 상징하는 수비가 임명호과 문정원의 이분할 수비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네. 전세현 선수가 담당을 한다는 거죠. 아. 굉장히 그 범위도 그렇고요. 부담도 많을 텐데 전세현 선수가 리시브 효율이 1세트만 60%가 넘었었거든요. 아, 대단합니다. 네. 그러면서 굉장히 그쪽에서 잘 책임을 져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토스에 대한 집중. 박미 감독이 타임아웃 때마다 김다솔 선수에게 뭔가 지시를 내렸었는데 토스뿐만 아니라 이번 세트는 서브 범실도 또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김다솔 세터도 교체로 들어갔을 때 그런 마음으로 좀 편하게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예. 오늘 스타팅으로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부담감도 많은 그런 느낌이네요. 자, 밝은 표정으로 김연경 선수가 3세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출발. 리시브가 틀어졌고 비틀면서 때립니다. 김다솔. 퀵 오픈 쳐냈습니다. 김미연. 자, 3세트 들어가면서 어딘가 모르게 선수들이 조금 더 표정이 좀 밝아졌고요. 네. 자, 그런 편한 마음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어차피 도로공사는 베스트 라인업이고요. 흥국생명은 지금 주전 선수들이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찌 보면 좀 본전이거든요. 전세현. 정아 이어갑니다. 직선 쪽. 자, 수비 됐죠? 자, 3단 볼. 점 토스. 오른쪽 이동 공격 길게 터치아웃. 네. 자, 지금 때리고 난 이후에 배윤아 선수가 조금 올려 달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너무 급하게 줬습니다. 숨을 고르면서도 할 말은 다 하고 있습니다. 배윤아 그렇죠. 선수. 급하게 주고 낮고 이러다 보니까 배윤아 선수 굉장히 바쁜 거죠. 네. 1대1 동점. 낮고 빠른 서브. 왼쪽 다시 갑니다. 김미아. 이번에 길게 잡고 때렸어요. 아. 자, 김미연 선수가 그 3세트 초반에 예. 블로킹을 이용해서 굉장히 처리를 잘해주네요. 그렇습니다. 다양한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담을 느끼는 건 오히려 도로공사 쪽입니다. 그렇죠. 베스트 라인업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신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특히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을 때 오히려 한국도로공사에 부담이 많은 경기가 됩니다. 그렇죠. 왼쪽 오픈. 이번에 하이볼 가로막힙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김연경 선수가 굉장히 연결을 잘해줬고 때리기도 부담스러운 볼을 김미연 선수가 블로킹을 지금 리바운드 플레이에 의도가 있었거든요. 네. 좀 깊숙하게 더 철저하게 커버를 해줘야 됩니다. 서브도 배윤아. 2대2 동점. 우회전 서브로 갑니다. 김다솔 오른쪽 이동 공격. 캐시 백어택. 자, 어택 커버 실패. 자, 두 명의 선수가 서로 얼굴을 봤죠. 네. 네. 자, 커버를 들어가서 이런 상황에서는 글쎄요, 전세현 선수가 받아주면 더 좋죠. 네. 그 다음에 그래야지만 또 이곤 세터가 토스를 할 수 있거든요. 날카로운 서브로 갑니다. 왼쪽 탄력을 받아서 스파이크. 밀어넣기 시도. 전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주아 선수가 이런 어떤 섬세한 부분을 좀 많이 보완을 해야 돼요. 네. 자, 지금 빠르게 따라가서 블로킹을 뜨지 않으면 수비에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오른쪽 대각선. 최전의 점프 연타로 들어갑니다. 공격의 시야는 넓습니다. 자, 지금도 득점은 났지만 네. 자, 이주아 선수가 빠르게 한 발 더 나와서 준비를 100% 해줘야 되고요. 지금 주춤거렸던 그렇죠. 이 장면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야, 이런 부분들이 완전하게 좀 노련하게 좀 이루어져야 돼요. 예. 김미연의 서버 날리면서 나갔습니다. 김미연의 범실. 4대4 동점. 김미연 선수는 오늘 개인 세 번째 범실이 됐습니다. 센터 이고은의 서브 준비. 오늘 패스 페인팅으로 1득점 기록합니다. 김연경 직선! 자, 아, 나갔네요. 지금, 네.
아, 오늘 김연경 선수가 스트레이트 공격 득점 성공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아, 그렇죠. 그러니까 보기는 굉장히 좀 잘 봤습니다. 예. 자, 잘 깎아 때렸는데 아, 이게 아쉽게도 범실로 나가네요. 5대 3점 차. 앞쪽에서 잘 났던 김연경. 공격까지 합니다. 김스강 위치로 떨어집니다. 대각 공격은 정확했습니다. 아, 때리고 난 이후에 또 김연경 선수도 지금 표정이 완전하게 밝지는 않고요. 예. 하지만 김연경 선수가 그것을 좀 잘 처리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김연경 선수에게는 공격 부담이 굉장히 많은 경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계속 뛰었던 이다영 세터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부담이 더 가중되죠. 몸을 날리는 수비 김미연 버팁니다. 오픈 스파이크. 지금처럼 김다운 세터, 김다운 선수가 연결할 때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본인이 크게 마이 사인을 하면서 손을 한번 들어주고요. 본인이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사 표현을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주춤주춤하고 세터한테 미루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6대5. 이주와 긴 서브 아웃이군요. 다시 흐름이 끊깁니다. 아... 지금은 박미 감독의 표정도 네. 급변했는데 허리춤에 이미 손이 올라갔고 아, 지금은 범실할 타이밍이 아니죠. 스코어 6대6. 떨어지는 서브 김다솔 세팅 비석공. 순발력 넘치는 수비했습니다. 들어올렸고 김영기 어려운 공격 시도 안고 떨어집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 공격수가 어렵다면 블로킹 타임도 더 경고해야 되고요. 자, 이게 완전하게 오버블로킹이 되지 않으면 안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저앉으면서 리시브. 오른쪽에 켈시가 있습니다. 블록아웃. 자, 전세현 선수가 들어가서 글쎄요. 공격도 중요하지만 전세현 선수가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리시브에서 무너지지 않고 버텨주는 거거든요. 예. 자, 이런 부분을 전세현 선수가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대가 그것도 깊숙한 위치로 떨어졌습니다. 김다솔 부지런히 달렸고 왼쪽 앵글샷. 오른쪽 묵직한 공격 전세현. 자, 토스도 좋았고 굉장히 처리를 잘해줬습니다. 전세현 오늘 경기 6득점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3세트의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인천입니다. 수고, 수고, 수고. 당신은 참 많이 씁니다. 꿈을 위해 애쓰고, 건강을 위해 힘쓰고, 사랑을 위해 마음쓰는 당신이니까. 그런 당신을 알기에 쓸 때마다 힘이 되는 카드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카드의 정석입니다. 쓸만나는 정석, 살맛나는 인생. 카드의 정석, 우리 카드. 네, 흥국도로공사의 공격 성공률은 43%, 흥국생명은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3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박정아 선수의 레프트 파트너 전세현 선수의 출장 시간이 길어지고 있고요. 3연승 기간 동안에는 전세현 선수가 주전으로 계속 나왔습니다.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리시브 효율도 잘 버텨주고 있고요. 예. 왼쪽 연타. 벽은 높습니다. 흔들리는 이단 연결. 뒤쪽에서 임명옥부터 공격 출발. 셋업 중앙점 푸시로 높게 푸시. 다시 때립니다. 대각선. 자, 그만큼 쭉 빠져있는 상황에서 연결을 잘해주기 때문에 달려들어오는 어떤 공간이 굉장히 힘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요. 예. 또 반대로 김다은 선수가 레프트에 있을 때 빠르게 좀 빠져서 공격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아, 사실 그동안 도로공사에서 문정원 선수의 수비는 절대적이었는데 네, 그렇죠. 아, 그 경쟁을 뚫고 전세현 선수가 지금도 코트 안에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뭐 최근에 이게 문정원 선수가 리시브도 좀 흔들리고요. 예. 또 문정원 선수 하면 굉장히 서브가 강한 선수인데 그 부분의 장점이 좀 살아나지 않고 있고 반대로 전세현 선수가 들어가서 그 공격이라든지 블로킹, 리시브 효율을 네. 잘 버티고 있습니다. 9대8. 아, 김연경도 서브 범실. 아, 지금 서브 범실이 너무 많아요. 네.
점수 차이도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 범실만 좀 줄여준다면 분명히 이렇게 같이 갈 수 있고 그 흐름을 네. 탈 수가 있거든요. 10대 8 두 점 차에서 방금 전에 언급해드렸던 전세야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다솔 띄웠습니다. 김미연 직선 연타. 박정은 레프트 공격 직선으로 뽑아냅니다. 뭐 캐시 선수나 박정아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는데 예. 아 저는 저 임명호 선수가 이 2단 연결을 할 때 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야말로 진짜 자로 잰 듯하게 안 맑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잘하는 거는 줘. 상대 잘하는 거 주는 게 우리가 정확히 가야 되는 거 안 가고 이러면 안 돼요. 서브 리시브하고 지금 연결하는 거 두 가지 생각하고 타임 하나도 안 맞아 둘이. 지금 상 때리는 건 저도 자기 자리는 잘 지켜야지. 지금 정말 타임도 안 맞아서 들어와서 돌리는 건 맨날 열심히 하자. 하나 자, 수비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지금 때렸을 때 직선 코스로 때리면 그 센터 수비가 그 자리를 메워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 예. 것을 뭐 연습 때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합니다. 야, 역시 문제는 연결. 계속해서 새로운 선수들을 투입시키고 있는 박민희 감독. 아직까지는 효과가 드러나진 않고 있습니다. 서브 범실. 아, 지금도 타임아웃 이어 전세현 선수 다시 범실을 했습니다. 네, 뒤늦게 지금 미안하다는 사인을 보냈고요. 김채원도 서브를 준비합니다. 쪽입니다. 하지만 아슬아슬했습니다. 네. 아, 서브 범실만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러니까 김채현 선수도 전세현 선수 쪽으로 서브를 공략을 했거든요. 하지만 전세현 선수가 이 라인 쪽에 있기 때문에 예리하게 때리지 않으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단 네. 말이죠. 마지막에 팔을 뺐습니다. 네. 오른쪽 대각선 김다솔 짧게 백에 이섰고 스파이크 이번엔 강타 김미연 또 갑니다. 하이볼 수차례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실이에요. 범실이에요. 아, 이런 범실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자, 괜한 범실 한두 개를 하다 보면 상대에게 분위기가 뺏기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종민 감독이 가장 경계하는 부분이 흥국생명에게 빌미를 주게 되는 것인데 아 그렇죠 12대 10 서브 범실입니다. 아 급해요. 지금. 네, 지금도 김다은 선수가 너무 마음이 앞서고 급해요. 좀 차분하게 해줄 필요가 있고요. 네, 순간 박민희 감독도 고개를 돌려버렸고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게임을 또 다시 뛰어보겠습니까. 원없이 해야 돼요. 낮게 깔리는 서브. 김연 연타로 하지만 수비수 있습니다. 제자리 점프. 캐시 내려꽂습니다. 자 캐시 선수의 타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예. 앞에 김다솔 세터가 있거든요. 자 쉽게 때려낼 수 있는 그런 높이죠. 14대 10 넉점 차. 오른쪽. 자, 간신히 살렸습니다. 2주와 3단. 중앙 백어택 밀어넣기 비어 있습니다. 자, 더 달아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지금은 5점 차. 자, 찬스가 정확하게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양한 플레이, 그러니까 레프트에서 지금 플레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가 네. 지금 기습적으로 후위 중앙 공격이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대의 수비도 많이 흐트러져 있는 상황이고요. 바깥쪽이에요. 자, 박정원 선수도 서브 범실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양 팀 다 굉장히 좀 범실이 많은데 네. 이게 범실 관리를 좀 해주면서 좀 치고 나가면 훨씬 더 좀 경기력이 좀 좋은 팀이 한 팀이 나올 수 있거든요. 15대 11 넉점 차에서 김미연 마지막에 힘을 실습니다. 짧게 밀어넣기 바깥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서브 범실만 제외하고는 여전히 3세트 한국도로공사 다양한 공격 패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인천입니다.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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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참 많이 씁니다. 꿈을 위해 애쓰고 건강을 위해 힘쓰고 사랑을 위해 마음쓰는 당신이니까 그런 당신을 알기에 쓸 때마다 힘이 되는 카드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카드의 정석입니다. 쓸만나는 정석, 살맛나는 인생 카드의 정석, 우리 카드 네, 이제 양 팀의 공격 성공률이 거의 10% 차이까지 벌어져 있고요. 범실 유형을 살펴드리겠습니다. 서브 범실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서브 범실 11, 흥국생명은 10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양 팀 다 지금 서브 범실이 굉장히 많은데 예. 그 3세트에 지금 흥국생명의 서브 범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분위기를 탈만하면 범실이 나오고 계속 못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박현주와 박혜진 선수가 동시에 투입이 됐습니다. 16-11. 박혜진 어때요? 토스. 김연경 길게 잡고 때립니다. 네, 맞고 나갔다는 네. 판정하고요. 아, 네. 그것도 박혜진 세터의 언더핸드 토스를 이어서 지금 김연경이 마무리를 네. 했어요. 자, 박혜진 선수라든지 박현주 선수, 예. 워낙 또 이 선수들이 코트에 들어가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야지만 그 다음에 또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점 토스, 이번엔 캐시입니다. 직선! 자, 한 번은 김연경 선수가 캐시 선수를 상대로 높게 타점을 잡았다면 예. 지금 반대로 캐시 선수가 그렇게 했네요. 자, 이 득점으로 오늘 경기 캐시 선수가 20득점을 돌파합니다. 17-12 여전히 큰 점수 차이 한국도로공사가 앞서갑니다. 짧아요. 김연경 뚫어냅니다. 자, 아무래도 또 김연경 선수도 이 박혜진 선수와 맞추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오늘 도로공사전 예, 1세트에 교체 투입되면서 프로 데뷔전을 치렀던 박혜진 선수인데 네. 첫 득점도 역시 김연경 선수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프로 첫 번째 세트 성공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긴 서브, 좋아요. 맞춰서 갑니다. 다시 박혜진. 한번 접고 연타로. 중앙 백어택! 아, 수비 됐어요. 김연경 스파이크! 자, 블록아웃! 네. 자, 김연경 선수가 그걸 참 잘 처리를 해줬고 예. 그러니까 박혜진 선수의 서브가 굉장히 좋거든요. 자, 이것을 살리고 갈 필요도 있고 또 박혜진 선수도 좀 빠르게 가서 오버핸드 토스를 해줘야 됩니다. 제 서브 세! 내 가운데 딱 잡고 올려놔. 브루킹들을 공 때릴 때 친단 말이야. 딱 펴가지고 마감만 놀라고 바운드가 돼, 바운드 되게. 타이밍들이 안 좋아, 타이밍. 자, 블로킹 타이밍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 박혜진 선수 같은 경우는 부모님 그 엄마가 남순옥 선수였었죠, 이전에. 맞아요. 네. 자, 오빠는 한국전력센터 박태환 선수입니다. 아, 그렇죠. 예. 굉장히 서브가 좋은 선수입니다. 구질이 완전하게 회전이 안 되거든요. 왼쪽을 바라봅니다. 다시 왼쪽으로 재차 공격 시도. 스파이크 김연경 이것마저 뚫어냅니다. 두 점차로 추격을 알립니다. 자, 박혜진 선수의 길을 살려주네요. 오늘 네. 새로 발견한 조합입니다. 김연경 박혜진 조합. 자, 이렇게 힘을 내주면서 예. 이렇게 박혜진 선수를 좀 더 사기를 살려주는 김연경 선수고요. 예. 네. 좋았다고 하네요. 예. 글쎄요. 들어갔어요. 서브 득점. 이제 한 점 차. 자, 지금 굉장히 박혜진 선수의 서브가 강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예. 야, 또 이 박혜진 선수로 인해서 분위기가 또 사뭇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아, 표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박혜진. 더 길게. 캐시 내려뽑습니다. 디그도 됐고 오른쪽 코너로. 손 맞고 뒤쪽으로.
3단 연결은 실패. 17-17 동점. 자, 서브도 강하게 구사를 하고 캐시 선수가 때린 볼을 또 박혜진 선수가 수비를 해주고요. 예. 아, 박혜진이 투입되면서 분위기 자체를 바꿔놓고 네. 있습니다. 자, 지금 그 랠리 도중에도 장소연 의원이 이 박혜진 선수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신인 드래프트 당시에도 박미희 감독 인터뷰를 살펴보며 박혜진 선수가 제목이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흥국생명 픽이 돌아올 때까지 남아있을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다고 해요. 아, 맞습니다. 예. 굉장히 또 177cm 그러니까 세터로서 키도 크고요. 그러니까 서브도 굉장히 좀 강한 서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점이 예. 많습니다. 팔도 또 길다고 합니다. 아, 그렇죠. 자, 문정원 선수로 대체가 됐습니다. 자, 흐름을 한번 끊었고 또 교체도 해줬고요. 예. 예, 박기진 선수가 서브 계속 범실 없이 한번 구사를 하는지 봐야 되겠네요. 자, 흔들리지 않고 서브를 집어넣습니다. 오른쪽 캐치 길게 빼냅니다. 자, 결국은 캐시 선수가 득점을 해주면서 예. 사이드업이 됐습니다. 흔들리는 분위기를 예. 딱 정리해줬습니다. 그렇죠. 캐시가. 하지만 박혜진 선수가 서브 연속 5개를 하면서 분위기를 흥국생명 쪽으로 많이 좀 가져왔고요. 예. 시크한 표정으로 세레머니를 펼쳤습니다. 18-17 물러나면서 리시브 에이킥까지 석공 득점. 박혜진 센터가 데뷔 첫 번째 기록을 오늘 경기에서 대부분 작성합니다. 아, 맞습니다. 지금 박미희 감독도 굉장히 흡족해하는데 사실은 이 석공에 자신이 없으면 올려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자, 굉장히 높이를 잘 살려줬고 이렇게 되면 박혜진 선수도 다음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렇죠. 18-18 중앙 백어택 터치업 손끝에는 닿았지만 넘기질 못했습니다. 자, 오늘 캐시 선수는 공격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터치가 뒤로 갔습니다. 박혜진 선수가 끝까지 추격을 한번 해봤습니다. 19-18 자, 시간을 충분히 활용을 했고 전세안의 서브 들어올리는 수비 박현주 연타 거의 수직으로 꺾였습니다. 득점. 자, 지금도 지금 어려운 떨어져 있는 볼을 박현주 선수가 범실 없이 지금 득점을 해주고 있고요. 예. 지금도 공격이 쉬운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죠. 자, 네트 플레이. 네트 플레이까지는 아하. 연결이 안 됐습니다. 김채연의 서브 오버핸드 리시브 박정아 오픈 스파이크 가로막기 득점 역전에 성공합니다. 자, 분위기를 많이 가져왔네요. 그러니까 반면에 도로공사는 글쎄요 좀 집중을 더 해줄 필요가 있고요. 스코어 20-19 그동안 잠잠했던 블로킹 포인트까지 나왔습니다. 흥국생명 무회전 서브 다시 뒤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3단 박혜진 어디로 보낼까요? 오른쪽 뽑아줍니다. 직선으로 득점. 21-19 지금은 두 점 차. 자, 이 박혜진 선수가 들어가면서 분위기를 완전 바꿔놨습니다. 자, 코트가 굉장히 지금 뜨거워졌습니다. 세터 네. 한 명만 바뀌었을 뿐인데 코트 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킵니다. 맞습니다. 1-1 상황을 만들어줬고요. 두 점 차 1레이드 저공 비행하는 서브 박정아의 반격 수비 커버 박현조 가로막기 득점 네. 응수를 합니다. 자, 하지만 그 박현조 선수가 때렸을 때 좀 볼에 붙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예. 그러니까 주저주저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 지금은 배윤아 선수가 잘 따라갔죠. 배윤아의 서브 준비 한 점 차에서 갑니다.
박현주 길게 그러나 나갔습니다. 공격 범실. 자 지금 블로킹 득점하고 상대가 범실을 해주고요. 예. 도롱사가 분위기를 다시 가져와야 됩니다. 다시 흥국생명의 타임아웃 요청. 때려! 때려! 야 때려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지. 때리지도 못하면 안 돼. 괜찮아 걸려도 상관없어. 그럼 중요한 네. 때잖아. 속았는데 네가 때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른 사람이 있다고 네. 받아줘야 돼. 흥국 씨 빨리 움직여. 나가자. 속공 세계는 볼이 좀 길었을 때는 빨리 떠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박현주 선수에게 좀 자신 있게 때려라는 얘기죠. 자, 21대 21 동점. 자, 3세트. 박혜진 선수가 들어가면서 넉점 차를 지금 극복하고 있습니다. 김연경 높아요. 싱글핸드 흔들립니다. 일단은 넘어갔습니다. 박정아 빈 공간 네. 찔러 넣습니다. 자, 그 블로킹 득점으로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네. 디그 이후에 반격이 좀 시작됐고요. 보시죠. 블로커를 피해서 박정아의 득점이 이어졌습니다. 22대 21. 다시 김연경. 왼쪽 언더커버. 다시 찬스볼 한국도로공사 이라페 스페인팅. 네. 자 기습적으로 짧게 패스페인팅 나왔습니다. 예. 자 세터가 지금 고정인 상황에서는 리시브가 찬스볼이 길었다면 같이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지금도 김연경 선수 쪽으로 보냈습니다. 김미연 높게 보고 아하. 때렸는데 공격 범실이 됐습니다.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네. 3세트 24대 21 석점차 한국도로공사의 매치 포인트입니다. 자, 토스가 잘 되는 것도 있었지만 또 토스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요. 예. 붙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 박혜진 선수도 성장하는 거겠죠. 여전히 김다솔 선수는 빠져 있습니다. 오른쪽 직선 박현주의 공격 시도 아웃되면서 오늘 경기 마지막 포인트가 됐습니다. 3세트 25대 21 그리고 세트 스코어는 3대 0. 주전 3인방이 빠진 흥국생명에게 한국도로공사가 시즌 첫 번째 연패를 안겼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도롱사가 뭐 캐시 선수라든지 박정아 선수가 굉장히 좀 잘해주면서 예. 그 연승을 계속 챙겨가고 있고요. 또 여기에 아주 많은 눈에 띄지는 않지만 전세한 선수가 들어가서 그 본인의 역할 충실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게 연승뿐만 아니라 새로운 활력소 역할까지 오늘도 전세한 선수가 승리에 큰 역할을 또 해줬고요. 자 김연경 선수의 공격 비중이 너무나도 높았던 오늘 경기 결국 한국도로공사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세트스코어 3대 0 한국도로공사가 시즌 첫 번째 4연승을 기록합니다. 자 웰뱅 톱 랭킹 업데이트된 랭킹을 살펴드리죠. 김연경 선수가 수직 상승을 하면서 3위 랭크돼 있고요. 이재영 선수가 오늘 빠져 있었습니다만 5위를 지켰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켈시 선수는 6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웰뱅 톱 랭킹까지 확인해 드렸습니다. 오늘 박정아 켈시 좌우 상포뿐만 아니라 오늘 중요한 순간에 서브 그리고 블로킹 수비까지 수비에 대한 부담을 계속 안고 뛰고 있는 전세현 선수인데 오늘 경기에서도 회복을 또 했었죠. 전세현 선수가 이게 도로공사가 네. 연승을 챙길 때 이 선수의 역할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 물론 박정아 선수가 살아나면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이 전세현 선수가 들어가서 가는 득점은 아니지만 블로킹 공격 특히나 리시브 쪽에서 잘 버텼다는 거죠. 예. 최근 몇 년 동안 또 김종민 감독이 레프트 한 자리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올 시즌 중반부터 또 해결사 역할을 전세한 선수가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셧아웃 승리에 큰 공헌을 해줬던 전세한 선수 준비가 됐으면 바로 만나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세한 선수 4연승의 어떤 비결 김종민 감독의 사전 인터뷰 때도 전세한 선수 칭찬을 좀 많이 했었는데 본인 소감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3연승 하고 있지만 그래도 흥국 많이 준비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저희에게 좋은 기회가 와서 그거를 좀
경기력이 막 많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잘 극복해서 이긴 것 같아서 좋아요. 예, 오늘 흥국전을 데뷔했다고 전세현 선수 말씀해 주셨잖아요. 휴식 기간 동안에 당연히 데뷔를 할 때 연습을 할 때는 이재용 선수와 이대형 선수가 포함돼 있는 흥국생명을 시뮬레이션 하셨을 텐데 오늘 초반 경기할 때 당황하시지는 않았습니까? 당황하기보다는 예. 근데 일단 주공격수랑 이제 세타가 빠졌지만 그래도 남은 선수들 잘 데뷔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 거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전세현 선수 아무래도 문정원 선수의 그 자리를 가면 그러니까 리시브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자 그런 리시브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좀 극복하고 있습니까? 일단 뭐 감독님도 계속 그러시지만 리시브는 일단 자신감이라고 하시거든요. 네. 제가 연습 때도 잘 되다가도 이제 시합 때 좀 한두 개 이제 실수하고 나면 이제 자신감이 막 떨어지거나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뭐 리시브가 안 돼도 이제 고은 언니나 이제 명호 언니나 이제 이단 토스를 하면 된다고 해서 예. 위로 올리라고만 해서 그렇게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경기 끝난 직후에 전세현 선수를 바로 모셨기 때문에 거친 숨을 내쉬고 있는데 제가 좀 질문을 길게 하겠습니다. 지금 장소연 해설위원은 리시브에 대한 부담을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좀 기분 좋은 질문을 드리자면 블로킹 칭찬을 그것도 장소연 해설위원이 오늘 하셨어요. 많은 횟수는 아니지만 타이밍이 정말 좋다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본인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이제 저번 경기도 이제 제가 블로킹에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었어요. 이제 타이밍이나 손 모양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좀 흐트러지거나 그래서 공이 이제 맞아도 잘 빠지고 그랬었는데 예. 이제 뭐 언니들이나 이제 감독님이나 이제 뭐 코치 선생님들 이제 블로킹에 대해서 많이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계속 생각하면서 했던 게 오늘 잘 통했던 것 같아요. 예. 전세현 선수 뭐 이번 시즌에 MVP 인터뷰를 하는 게 올 시즌의 목표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감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 인터뷰했다고 해서 뭐 제가 뭐 많이 이제 올라왔다고 생각하진 않고 이제 남은 경기도 많으니까. 이 계기로 이제 더 자신감 얻어서 많이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전세현 선수 팀의 4연승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인터뷰에서도 자주 얼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편히 호흡하셔도 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국도로공사 4연승을 기록했고 전세현 선수까지 MVP 인터뷰로 좀 만나봤습니다. 여자부가 흥국생명이 시즌 첫 번째 연패 늪에 빠지게 됐고요. 중위권 싸움 도전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가 오늘 또 4연승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여자부는 지켜보는 재미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도로공사도 지금 굉장히 기세가 지금 장난 아니고요. 예. 흥국생명의 이재용 선수라든지 이다영 선수가 빠르게 좀 회복해서 또 다시 코트에 보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연패 늪에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루키 박혜진 선수를 또 발견하면서 그렇죠. 다음을 또 기약해 볼 수가 있겠고요. 한국생명. 그리고 중계방송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오후 6시 50분부터 수원체육관에서 펼쳐지는 한국전력과 현대캐피탈의 3라운드 맞대결 윤성호 캐스터, 최천식 해설위원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도로공사의 4연승 소식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도움 말씀의 장소연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이동근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